1분 1초가 건강한 남자,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그 여러 신문에 KBS 전국 노래자랑, 그 사회자 김신영 하차하고 그 후임에 남희석이라고 하는 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그 1년 5개월 만에 MC 교체. 방송인 김신영 41살 KBS 전국 노래자랑 MC에서 하차한다. 새 MC로 방송인 남희석 53살이 발탁됐다. KBS는 4일 전국 노래자랑의 새 진행자로 남희석이 확정됐다며 고 송혜에 이어 젊은 에너지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줬던 그 김신영에게 감사한다고 또 밝혔다. 김신영은 전임 그 MC 송혜의 자리를 이어받은 지 1년 5개월 만에 전국 노래자랑을 떠나게 됐다. 김신영 소속사는 이날 김신영이 오는 9일 인천 서구편 녹화를 끝으로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그동안 전국을 누비며 달려온 그 제작진과 힘차게 마지막 녹화에 임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다. 김신영이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은 이번 달 24일에 방영이 되고 31일 방송부터는 남희석이 진행자로 나선다. 김신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왔다. 전국 노래자랑의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MC였다. 1980년 방송을 시작한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은 가수 이한필과 또 방송인 이상용, 그리고 또뭐 아나운서 고강수, 뭐 최성규가 MC 자리를 거쳐갔고, 1988년 5월부터는 그 2022년 6월까지 34년간 송혜가 진행했다. 송혜가 2022년 6월 세상을 떠난 후뭐 작곡가 이호섭과 KBS 아나운서 임수민이 MC로 또뭐 진행을 하다가 김신영이 그해 10월부터 MC를 또 맡아왔다. 김신영은 당초 MC 발탁 후 몸이 부서져라 뭐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그 시청률 10%였던 그 송혜 시절에 미치지는 못했다. 김신영이 뭐 진행한 전국 노래자랑은 시청률 9%대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5%나 6%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 김신영은 작년 본지 그 인터뷰에서 제가 송혜 선생님의 그 입담이나 뭐 진행력, 그다음에 인생을 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또 말하기도 했다. KBS 공채 개그맨 7기인 남희석은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서 데뷔했다. 좋은 친구들, 남희석 이희재의 멋진 만남, 신동엽 남희석의 맨투맨, 미녀들의 수다, 내 몸, 뭐, 사형 설명서 등 다양한 예능 프로 MC로 또 활약을 했다. 현재는 채널 A 예능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MC를 맡고 있다. 네, 이거, 김신영 씨가 이제 하차하고 후임에는 그 남희석 씨가, 그 이어받는데, 과연 이제 남희석 씨도 그 전국 노래자랑에 대해서 많은 그 재미있는 그 진행을 부탁,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민정 기자가 올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